가구 도어의 위치를 조절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가구 도어가 처지거나 간섭이 발생하게 되면 경첩을 조절하여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먼저 도어의 상하 조절은 경첩의 위아래에 위치한 볼트를 이용합니다. 도어의 앞뒤 방향은 경첩의 조정 볼트를 살짝 푼 후 안쪽의 볼트를 이용하여 조절합니다. 마지막으로 경첩 바깥쪽에 위치한 볼트를 이용하여 좌우 방향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볼트를 이용하여 도어의 위치를 맞추어 주세요.